안녕하십니까. 1위TV입니다. 오늘은 까꿍이 근황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까꿍이 너무 건강합니다. 일로 와요, 까꿍이. 일로 나와봐요. 아, 말잘 듣네, 우리 까꿍이. 여기, 일로 와. 일로 와요. 귀여워라. 우리 까꿍이 지금 두달 정도 됐습니다. 조금 자란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확실히 커졌어요.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컸었는데, 지금은, 와, 확실히 크네요. 까꿍이, 지금 살짝 살찐 상태입니다. 오늘 때마침 오늘 환수해주는 날인데, 환수해주면서 우리 까꿍이 근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위. 우리 꼬부기를 만질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자, 우리 까꿍이 이제 집 이사 해줄게요. 일단 우리 까꿍이 집인데, 어린 까꿍이어가지고 이 집을 굉장히 좋아해요. 맨날 여기 들어가 있어. 이것도 옮겨주고요. 닦아서. 우리 까꿍이 쉼터. 큰 돌. 까꿍아, 조심해. 돌도 한번 닦아서 이나 뭐안 좋은 게 있겠으면 더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깎고 조심스럽게, 룰루루루. 오이구, 우리 깎고. 귀엽죠? 많이 컸죠? 예전보다 참 많이 큰것 같아요. 귀여운 깎고. 자, 이거 옮겨줄게. 오, 가만있어. 자, 이사. 우리 깎고 이사 갈 거예요. 오, 잘 간다. 집에 들어간다, 집에 들어간다. 집을 참 좋아해요. 어, 나왔다. 귀여워. 적응을 정말 잘해줘요. 귀여워. 일로 와요. 까꿍이. 집이 넓어졌지, 까꿍아. 물도 깨끗해졌어. 까꿍이,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까꿍이, 간식. 간마루스. 까꿍아, 일로 와.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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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먹네. 간식. 간식. 맛있어? 벌써 세 개나 먹었는데? 깎구나? 살찌는 거 아니야? 좀 살찐 거 같은데, 우리 깎꿍이가. 뭐야, 더 줘? 간식이 더 필요하구나, 깎구나. 뭔가 더 먹고 싶구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요새 니 살쪘어. 까꿍이 간식! 간식! 자. 오케이. 잘 먹는다. 간식? 오, 잘 먹는다. 공격적이야. 맛있니? 여기 뒤에 있어, 네 머리 뒤에 여기. 응. 여기 있는데? 여기. 오, 잘 먹어. 간식 줄게, 간식. 오, 잘 먹네. 까꿍이 수조를 보시게 되면 우리 까꿍이는 UV 램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따로 외부 여과 장치도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램프가 없이 외부 여과기가 없이 건강하게 키우려면 일단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요. 낮 시간 동안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전체 환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 전체 환수를 해줄 때 수조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거북이를 여러분들이 키울 때 보통적으로는 햇빛이 잘 안 드는 곳에다가 거북이를 키우세요. 그러면 거북이가 태양을 못 보면 등딱지가 굉장히 연해집니다. 그래서 건강을 체크하실 때 이 등딱지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살짝 눌러보면 지금 굉장히 딱딱한데 이 거북이가 칼슘이 부족하거나 햇빛을 많이 못 보면 등딱지가 야들야들해집니다. 되게 연해져요. 간식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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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까꿍 일로 와요. 간식 귀여워.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 까꿍아 안녕.